컬러가 안 나온 거예요 지금? 네. 이게 이제 검정만 나온 거죠 이게? 아니요 지금 요게 컬러인데. 예예. 예. 그렇다고 완전 그것도 아니고. 애매하네. 전혀 컬러가 안 나오는 건 아닌데. 그러니까요. 네. 그 얘기인 거죠 지금? 예. 네. 계속 이렇게 나와서. 된 거잖아요, 그죠? 네. 네 그러면은 있잖아요. 요거 말고 다른 페이지 이거 네. 참고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. 인터넷 창으로 한번 슬로우 에이스를 해볼게요. 3를 했을 때 도면하고 똑같아요. 네, 그렇게 나왔어요. 에이스 줄 이렇게 쓱 이렇게 나왔으니까 A4로 해볼게요. 네, 그러니까 A4는 이제 깨끗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기계 이상이 없는 거예요. 이게 확인이 됐고요. 네, 설정상에서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볼게요. 가서 그레이스케일 설정되어 있는지 볼게요. 두 개가 잡혀. 두 번 깔아서. 네, 두 개가 잡혀가지고 오류가 생겨가지고. 하고 다시 깔아 볼게요. 그게 원 그거의 가능성이 크니까 새로 깔 때는 빼야 돼요. 연결된 거를 연결된 상태에서 하면은 삭제가 안 돼요.
이렇게 여기서 하라고 할 때 딱 연결해야지 정확하게 잡혀요.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안 하고 먼저 들이다 꽂지. 그러면은 기기 입장에서는 헷갈린 거야 이게 뭔지. 이제 그때부터 오류가 생기면서 꼬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의 준비라는 게 있잖아요. 뭐 어떤 게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그걸 잘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준비 없이 뭐가 다가오면 잘 안 되듯이. 이게 오래 걸리죠. 이게 오래 걸리다가 끝나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. 당연하다. 건너뛸게요. 일단 중요한 거 아닙니다. 이걸 못 찾았거든요. 될 것 같아요. 해볼게요. 제발 되라. 에이스 됐죠. 됐죠. 언니 맞 찾았어. 아유 다행이다. 네. 드라이버 문제가 맞았습니다. 드라이버 제 설치하니까